손실금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수범 이사님 그리고 손가람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2부에서도 종목 진단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수 문의까지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부에도 전화상담 가능하거든요. 02-325-8200번, 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이 초전도체와 관련해서는 사실 뭐 단기간에 반짝하고 알겠지. 그리고 그러니까. 학회에서는 이거 아니다 이런 맞아요. 얘기도 있어서 대부분 마음을 접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인가요? 진짜 간간이 이 탑3 안에 이 섹터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걸 대표할 수 있는 종목 신성 델타테크 볼 텐데요. 네. 둘둘둘 셋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69,000원에 사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샀어? 야 축하드립니다 진짜. 그러니까 거의 예. 100% 가까이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0%를 좀 잡고 계시는데 저렇게 수직 상승 전에 이륙을 하는 그런 시기에 들어가셨네요. 그러니까요. 신성 델타테크도 정말 쉬지 않고 올라왔군요. 네. 3만 원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12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거니까 단 두 달 만에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청자님께서도 이제 초전도체가 유망 산업일 것이다 라는 생각에 이제 잡으셨고요. 이제 2, 3월에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하고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초전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또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나는 더 이상 오래 가지고 있진 않을 거고 그 결과가 나오면 3월에 는 매도할 예정인데 그때까지 이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지 아니면 3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져가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수익을 거의 뭐 100% 이상 볼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그러게요. 이게 상온에서만 이게 효과가 발휘되면 이건 진짜 아주 드라마틱한 이런 산업의 변화도 올 수 있다라고 해서 기대는 되는데 아니면 이게 또 완전 다 땡이거든요. 완전 하락할 것 같아요. 네, 완전히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범 이사께서는 이 종목과 관련해서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세요?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저는 지금 이제 매도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도. 자, 손가람 대표께서는요? 저는 보유입니다. 보유. 네. 자, 그러면 네. 박수범 이사부터 이 매도에 대한 근거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신성 델타테크가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찬물을 좀 끼얹는 발언을 할 것 같은데. 그래요? 아무래도 이 초전도체라는 게 처음에 개발됐을 때 1911년도에 네덜란드 물리학자가 좀 개발했던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상용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초전도체가 지금 일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데가 보면 이제 병원에 가면 우리가 뭐 CT 촬영도 하고 MRI 촬영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MRI 촬영에 하다 보면 여기 뭐 MRI가 우리가 자위공명 영상이라고 하죠. 그 안에 이제 초전도체가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전도체인데 저온으로 초전도체가 발생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온도가 최근에는 좀 기술이 많이 개발되어서 영하 148도 이하를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영하 268도 이하를 좀 유지했었어야 초전도체가 이제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기 사용량이 좀 발생하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MRI 촬영 자체가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그 이유 때문에. 근데 상온 초전도체가 나와주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혁명적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초전도체를 이용했던 MRI의 수가 상당히 좀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좀 너무나 좋은데 이번에 지금 보니까 이제 그동안은 상온 초전도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말이 좀 바뀌었죠. 상온 초전도체 아니라 상온 상압 초전도체라고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상압? 압은 네. 뭐예요? 압력이요? 그게 압력이 이제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제 LK99이라는 이제 소재를 발표를 했다가 중국에서도 검증해보고 미국에서도 검증해보고 이거 초전도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에서 황을 또 입혔어요. 황을 입히면서 이번 3월 달에 미국의 물리학회에서 발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저도 뭐 이게 진짜 뭐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상온의 상압이라면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초전도체와 크게
제가 봤을 땐 큰 차이점은 없을 것 같아요. 어. 예, 일단 왜냐하면 상원에서 초전도체가 발생한다면 네.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어떤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에너지 발생 없이 자연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에너지다 보니까 엄청난 획기적인 부분인데 이게 강압이라고 하니까 압력이 높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 압력이 높다면 그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압력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을 새로 또 만들어야 된다는 그럼요. 부분들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과연 이걸 만에 하나 이게 진짜 상온, 상압, 초전도체가 진짜 이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걸 상업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걸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퀘스천마크가 분다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전도체라는 건 191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걸 상용화 시키는데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물리학 쪽에서 학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새로운 이제 물질이 만들어지면 발견하거나 물질이 만들어지면 그 물질을 상용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50년이라는 엄청난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상업화에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부정적인 부분도 발생하고 긍정적인 부분도 발생하고 최소한 부정적인 부분들을 축소시키고 긍정적인 부분들을 부각시키면서 상용화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초전도체가 이제 뭔가 상온, 상압, 초전도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정말 상용화시키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와 관련해서 올라가고 있는 지금 신성 델타테크가 과연 지금 물론 주식이라는 건 꿈과 희망을 먹고 자라나긴 합니다만 그 꿈과 희망을 먹고 자라나는 부분들을 여기서는 좀 스탑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현실을 바라보고 그리고 3월 달에 나올 내용들도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그 상온, 상압, 초전도체 말이 좀 계속해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과연 신성 델타테크를 멀티플을 계속 주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냐 하는 퀘스천 마크가 물음표가 계속 생깁니다. 머릿속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는 이 정도라면 좀 이제는 좀 정리할 시점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용화를 위해서 반세기가 필요하면 지금부터 반세기면 2074년입니다. 예. 너무 멀어요. 그럼 이사님 이 종목을 어떻게 팔까요? 지금 바로 팔아요? 좀 목표가랑 손절가를 좀 잡아볼까요? 저는 손절가 목표가 필요 없이 내일 당장 그냥 매도하시고. 그냥 바로 팔아요? 네. 제가 오늘 종목 상담하면서도 이 종목 좋습니다. 이 종목 괜찮아요. 라고 말씀드린 종목들 있죠? 네. 그 종목으로 좀 교체 매매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수익 난 김에 이제 여기에서 좀 끊고 가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송가람 대표께서는 보유입니다. 지금 얼마나 더 목표가가 나올지 궁금한데 내용 좀 들어볼게요. 지금 초전도체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용화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다라는 측면이 강합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것이 기대감에서 움직이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의 예수금 자체가 몰리고 있지 않은 상황. 소형주로만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 속에서 초전도체 이슈 같은 경우에는 3월, 4월 이제 일정이 예정이 돼 있고 여기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 고점에서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추가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 축소를 조금씩 하시면서 목표가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까지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규 매수 고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에서 크게 눌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주 짧게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충분히 리스크는 있겠지만 접근도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초전도체가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느냐 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양한 부분이 있겠지만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의학 부분 이 MRI 같은 경우에는 이 냉동 헬륨이 필요하면서 굉장히 고비용 우리 한번 촬영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이 자가공명 장치가 극저온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초전도체 소자를 이용해서 의료장치를 개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MRI 부분 그리고 소재를
를 사용한 의료장치 개발이 나온다고 한다면 의료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빠른 개발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크게 주목을 받는데요.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이 저항 부분이 굉장히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저항이 줄어든다면 지금 우리가 전선에서 가장 크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구리죠. 이 구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저항이 훨씬 낮은 전도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리를 사용하는 이유가 저항 대비했을 때 가장 저렴하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크게 혁명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송전선 부분, 변압기 부분, 이 부분 초전대체로 교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 90% 이상, 100%까지도 효율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혁명적인 시스템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럼 엄청난 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의료 부분 그리고 에너지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꾸준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양자암호 부분 이 다양한 컴퓨터나 의료 디바이스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꾸준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아무래도 신성 델타테크 대장주로 움직이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바닥권 대비했을 때 뭐 4배 가까이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충분히 단기로는 3월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목표가는 16만원 보고 있고요. 지금 추가로 여기에서 신규 매수를 하시는 것은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지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축소를 하시면서 여기에서 추가로 이 13만원대가 지지되는지 여부 보시면서 16만원대까지는 좀 더 끌고 가볼 수 있는 충분히 끌고 가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뭐 여기에서 7만원대 단기 지지 라인인 7만 2천원대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 구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로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슈가 추가로 나올 것이다.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고 리스크 관리는 충분히 필요한 구간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우리 둘둘둘삼님 수익 나는 거 축하드립니다. 네. 대부분 이게 테마야 뭐 이러고 넘어가지만 사실 수익 나는 거 보고 있으면 되게 부럽거든요. 자 그래서 이 두 분의 의견을 잘 전해드릴 텐데요. 자 박수범 이사께서는 여기까지면 우선은 됐다라는 관점이십니다. 매도 의견 주시면서 목표가 우선 현재 나와 있는 수익 그대로 가져가자는 관점으로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송가람 대표께서는 보유를 해서 좀 더 가져가자는 관점입니다. 목표가가 16만 원입니다. 자, 이 기록 과연 써질지 저도 꼭 됐으면 좋겠고요. 손절가 7만 2천 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이 가격에서 내가 얼마나 더 수익을 얻을지를 결정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다시 한번 스피드 종목 진단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신다면 두 분의 진단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도 꼭 미리 검진단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상담 열어둘게요.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우짜우짜님께서 네. 오늘 또 뭐 좀 이슈가 있었던 한전 KPS 올려주셨습니다. 사셨던 가격이 39,704원 그리고 비중은 15%입니다. 어쨌든 지금 약간 손실인데 이제 그래도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오늘 굉장히 강하게 관련된 이슈를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되고 단기적인 이슈인 건지 아니면 계속 갈 수 있는 이슈인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오래 보유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사님 이 한전 KPS는 이제 단기 상승일까요? 아니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원전에 대한 부분들은 워낙 정부에서 지금 이제 뭐 소위 얘기해서 뭐 밀고 있는 정책이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도 최근에 뭐 폴란드 쪽에서도 원전 수주를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 또 체코에서도 지금 프랑스와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이렇게 3파전이었는데 네. 최근 웨스팅하우스가 체코에서 원하는 조건과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일단 좀 탈락이 되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이제 맞붙게 되었는데 프랑스는 아시다시피 전체 전력 생산의 80%가 원전이에요.
상당히 높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력의 생산량의 대략적으로 약 30% 좀 미만 뭐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원전하면 프랑스가 상당히 좀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위상이 있긴 한데 상당히 근데 노화가 되어 있고 기술력도 거의 과거 기술력이 좀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원전 수주가 우리나라가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에 대한 이제 시공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국내 기업들 원전 쪽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원전의 80%를 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했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공 쪽으로 해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전 세계 탑티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그런 회사들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뭐 SMR이 최근에 좀 유행했죠. 뭐 이런 것처럼 지금 현재 원전 관련해서는 지금 체코를 비롯해서 그리고 많은 여러 나라들이 지금 원전에 대해서 많이들 지금 현재 발주를 하고 있고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이라는 게 한번 이게 발주가 발생하면 거의 10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완공까지. 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이제 소모품이라든지 MRO 사업이라죠. 원전 관련된 MRO 사업 쪽으로는 뭐 우리나라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그와 관련된 이제 중소기업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또한 지금 이제 원전이 상당히 좀 노화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거의 우리나라의 현대건설이 거의 다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시공을 맡아서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소소한 부품들을 이제 납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 KPS도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 낙수 효과를 좀 바라볼 수 있고 주가 상승 또한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관점에 있어서 저는 한전 KPS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뭐 5.58%나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랫동안 행보 구간을 보여주다가 뭐 작년 12월 달에 잠깐 반짝 반등을 보여주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다시 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제 뭐 기술적으로도 움직임이 좋고 거래량도 오늘 잘 형성되었습니다. 65만 주 뭐 잘 형성되는 흐름들이었고 평균 거래량을 훨씬 뛰어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어디까지 올라갈지 좀 더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PBR상을 봤을 때 1.2배 수준이면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높은 수준 아니다라고 보이지고요. 포도 지금 10배고 지금 ROE도 12.5% 정도 되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고 밸류 상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신규 매수도 가능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한전 KPS의 이제 목표가를 좀 이렇게 정해 주시면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정해 드린다면 일단은 저는 4만 원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좀 대응해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2022년도에 4만 원을 돌파해서 좀 움직임을 좀 크게 가져갔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일단 좀 오늘 좀 수급도 좋았고 거래량도 좋았기 때문에 뭐 4만 원까지는 무난한 상승 흐름 좀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게다가 뭐 갖고 계신 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규로 조금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은 관점 얘기를 해주시면서 우선은 목표가 4만 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이제 손실을 내지 말고 수익을 약간 내는 부분에서 더 많은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종목은 이제 어제 상한가 갔었던 종목입니다. 네오셈 살펴볼 거고요. 그렇죠. 란초님이 남겨주셨어요. 매수하신 가격이 12,300원에 10%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은 좀 변동성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0.6% 하락하면서 14,000원대 거래 마쳤어요. 시청자님 이제 최근에 어쨌든 고점 부근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겁니다. 매수가가 낮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언제 어떻게 팔아야 될지 이 수익을 지키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손가랑 대표님, 일단 네오셈 여전히 좀 강하기는 합니다. 이 CXL이라는 모멘텀 어디까지 갈까요? 이 CXL 모멘텀은 추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이슈를 살펴보게 되면 다음 달 26일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세계적인 반도체 학회인 MEM콘이 2024가 열리게 되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발표가 나올 텐데 이 고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AI 시대 선도적인 HBM
그리고 또 한 가지 CLX 혁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삼성전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슈 머리를 하면서 추가 상승 여러 개 남아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CLX, 익스프레스 링크죠.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못지않은 이 DRAM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CXL 이슈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삼성전자에서 이 부분에 기술력 부분에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왔던 만큼 이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추가로 견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네오셈 회사를 보면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전문 제조기업입니다.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AI 관련해서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리고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 CLX에 대한 이슈 충분히 추가로 상승 흐름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HBM에서 우리가 강한 상승 드라이브가 이어졌던 것처럼 이 CLX 부분에 있어서도 DRAM 관련된 이슈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흐름 살펴볼 텐데요.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 이후에 오늘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변동성 키우면서 거래대금도 나왔지만 어제 거래대금을 넘어서는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잘 지지되는 흐름이 나왔죠. 여기에서 이 14,000원대 지지가 나오면서 추가 상승 흐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시고 계신 가격대까지는 보시지 마시고 이 손절가 짧게 잡고 13,300원대 이 라인이 이탈이 나오는지 여부 거래대금이 여기서 크게 터지지 않고 지지가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장대봉 뽑으면서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매수하신 가격대보다 살짝 위쪽 이 13,300원대, 13,500원대 이 가격대 이탈이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으로 인해서 꾸준히 추가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씩 축소해보시면서 추세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좀 더 꾸준히 가져가 봐도 좋은 섹터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 16,000원, 2차 목표가 17,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XL이 또 한 번 더 튀어 오를 수 있을 만한 이슈를 또 가지고 있군요. 좋네요. 따라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 긍정적으로 확인해 주셨고요. 13,300원이 이탈되면 매도도 한번 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전화를 주신 분이 계셔서 네.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너무나 예. 마음이 두렵거든요. 두려우세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도대체 어떤 네. 종목일까요? 그러게. 종목이 뭐예요? 카카오요. 카카오. 이거 얼마에 갖고 계신 거예요? 들어가신 거예요, 이번에? 59,500원이요. 오늘이요? 네. 아, 오늘. 30%. 아, 오늘 30% 들어가고 두려운 마음에 바로 전화를 주셨군요. 네,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그래요? 아이고, 네. 실적 잘 나와가지고 좋은 얘기들 많던데요. 예. 네.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카카오? 아, 지금 올라간 후에 지금 따라가는 건가? 너무 계속 늦었나? 예, 보고는 있었는데. 네네. 그 54,500원에서 계속 보고 있다가. 네. 오늘 후재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실적으로. 예, 그러면서 예. 확 튀어오르니까 내가 예. 아 이거 잡고 싶었는데 못 잡아서 따라잡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예, 하더니 딱 저기 종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잘못 들어간 거 아닌가 여지껏이 보고 있다가. 예. 안 그래도 예, 네. 우리 시청자님이 이렇게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오전에도 이제 카카오랑 네이버 비교하면서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었는데 네. 이거 관련해가지고 과연 따라간 건가 아, 좀 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의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오실 분한테 감사하시면 됩니다. 박수범 네, 의사께 한번 진단 받아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네. 주십시오. 네 의사님.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카카오를 지금 이제 매수하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느 정도 좀 차익 매도를 하시거나, 매도의 네. 관점을 좀 두셨는데, 오히려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잘 들어가는 흐름들이었습니다. 뭐, 생각보다는 카카오가 지금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잘 나왔다라는 거죠.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좀 오너 리스크가 좀 발생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건 또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 좀 3만 원대까지 내려가는 뭐 최악의 순간도 좀 맞이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뭐 다시 한번 좀 주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뭐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또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게 마음고생 많이 했죠. 그동안 뭐 좀 쪼개기 상장이 아니냐 하면서 좀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좀 받았던 종목이기도 했었고 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뭐 테무를 비롯해서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이제 이커머스 쪽에 지금 이제 좀 비상이 걸린 상태죠. 너무 싸게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 사회자분들도 혹시 뭐 테무나 뭐 알리익스프레스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애가 이제 그 레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정품으로 사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네, 다른 애 아버지가 그랬어요. 테무 쪽에서 사보면 비슷하고 좀 싸게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사봤는데 생각보다 쓰기도 편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알리의 신기한 얼마나 저렴하던가요?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 가격 정도. 그 정도예요? 네.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네. 바로 갔었죠 제가. 네. 엄청나게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커머스 쪽 이제 사장단들을 좀 모아서 최근에 또 회의를 좀 했습니다. 너무 이게 지금 이제 저렴하게 판매가 지금 온라인상에 좀 판매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서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뭐 국가적으로 이 부분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국내 이제 유통업체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난리입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워낙 지금 인기가 좋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제재를 가야 된다. 뭐 관세를 어떻게 뭐 하든 뭐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튼 뭐 카카오가 지금 이제 실적 때문에 좀 올라오는 흐름들에 있어서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정치적인 어떤 좀 좋은 시그널이 좀 나와주지 않겠냐라는 좀 저는 또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그렇다면 오늘 좀 거래량도 형성이 잘 되었고 외국인과 기관들 수급 움직임도 좋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오늘 좀 급등을 하다 보니 뭐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개인 쪽에서 많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지금 현재 전 고점인 1월달 전 고점인 6만 원을 좀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도 저는 좋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편안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좀 보시고 물론 저는 뭐 카카오도 좋고 네이버도 좀 좋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아무튼 카카오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뭐 그리고 기업들 또한 지금 현재 뭐 계열사마다라도 이제 100개가 넘어가죠. 뭐 그중에서 지금 요즘 좀 핫한 부분들이 이제 웹툰 쪽이고 비코마를 통해서 일본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좀 높여가면서 매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좀 IP 사업도 이제 무난하게 잘 운영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뭐 그렇다면 카카오가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하셔도 저는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좀 단기 목표가를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내가 없다. 나 생각할 줄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무조건 7만 원까지는 무조건 들어가세요. 일단은 7만 원까지는 무조건 그냥 들어가시고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호재도 나올 거고 악재도 나올 거고 여러 가지 변동폭을 좀 보여줄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좀 7만 원까지의 무난한 상승을 좀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시청자님. 목표가 좀 대략 좀 말씀드렸는데 만족이 좀 되셨습니까? 네, 마음이 이제 조금 안정이 되고 오늘 잠을 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꿈 꾸시겠어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사놓고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네. 선생님 말씀 듣고 오늘 편안히 잠을 자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꿀잠 주무세요. 네, 오늘 건강하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수고하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자, 카카오를 이제 우선은 무난하게 7만 원 정도 보자고 하셨으니까 잘 대응하시면서 중요한 건 7만 원 여기 숫자만 보지 마시고 카카오와 관련된 말씀해 주셨던 체크해야 될 내용들 잘 보시면서 좀 애정을 키워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좋은 잠자리까지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침대도 아니고요. 자, 오늘 꿀잠 자고 싶으시다면 종목 상담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예. 다음 종목 부자 되고 싶어 님의 종목으로 이어갈게요. 네. 한올바이오파마 진단합니다. 43,800원에 30% 가지고 계시고요. 손실이 커서 걱정입니다.
있습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아, 그래도 한울 바이오파마가 뭐 탈모 치료제가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조금씩 이제 주가도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오는데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높네요. 자, 이분도 조금 이런 걱정을 덜어내고 오늘 꿀잠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대표님?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짧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손실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R&D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앞으로 임상 여부 어떤 제품들이 발표가 되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탈모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자사에서의 탈모 치료제 보유하고 있죠. 이 헤어그로정이 판매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도 좋은 호재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런 이슈들을 살펴보면 뭐 BLA 신청, 그리고 다발증, 신경증, 이상 탑라인, 그리고 개선된 부분에 있어서 중증 근무력증에 대한 3상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공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도 상승이 견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임상 일정 그리고 그 외에 발표 일정 기존에 잘 팔리고 있던 파이프라인인 이런 탈모약이라든지 이 회사가 뭐 만들고 있는 제품이 뭐 150개 이상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존에 주력적으로 판매가 잘 되고 있었던 제품군들 그리고 뭐 탈모 치료제 같은 특별한 이런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특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출에 대비해서 수익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량이 늘어날 때마다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하지만 이 제약주가 전반적으로 이 시장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소외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도체와 AI 관련해서 상승 흐름이 나오겠지만 그 외에 여기에서 임상이 나오게 되고 이런 이슈들이 나오게 된다면 상반기에 충분히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거래대금이 크게 나온 이후에 주가가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이 하락하면서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큰 리스크는 없는 구간이다.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때도 크게 높지 않은 가격이다. 모아가 볼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보유하고 계신 가격대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눌린 모습이지만 여기에서 거래대금을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상승 추세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매수하신 가격대 충분히 올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상반기 체크해보셔야 될 점은 이런 임상 부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대 3만 원대 이탈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조금 더 버텨볼 수 있는 가격대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3만 6천 원대 추가로 돌파가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여부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1차 목표가 4만 1천 원, 2차 목표가 4만 6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3만 원입니다. 네, 손실 줄이고 매수가까지도 충분히 회복 가능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임상 결과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만 원 지켜진다면 조금 더 가져가시면서 편안한 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로봇으로 한번 눈을 돌려볼 텐데요. 네. 뭐 굵직한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고요. 이복진님께서 91,5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게 한 12만 원 넘었다가 아주 완만하게 쭉 내렸다가 올해 이제 1월 말까지 내린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보이고 있어요. 10% 담으셨는데 이거 매수하고 나가지고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는 좀 지지하고 올라가는 것 같던데 딱 제가 생각했던 그 말과 똑같네요. 자, 수익이 날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자, 어쨌든 간에 매수가 이상 가야지 수익이고 다시 한번 10만 원 넘을 수 있을지 또 로봇 얘기가 뭐 삼성 중심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 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자,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상당히.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뭐 어떻게 하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이제 두산 로보틱스 어떻게 하면 뭐 로봇 산업 쪽에서의 뭐 두 기업이 뭐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주근이 박근이 하면서 좋은 움직임을 가져갈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최근에 주가 조정은 뭐 1월 달에 주가 조정이 좀 보여졌어요. 12월 달까지 12만 원까지
같이 터치하고 1월 달에 주가 조정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었는데 뭐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분기 실적 아 그 작년 실적에 대한 이제 부담감도 좀 있었을 거고요. 뭐 그리고 단기 상승에 따른 일단 차익 매도 물량도 좀 어느 정도 나오는 분위기였다라고 좀 봅니다. 지금 이제 실적적으로 보더라도 영업이익은 지금 이제 마이너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매출은 지금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18% 정도 증가되었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성장성을 좀 따져야 되는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지금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제 로봇 산업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하게 매출 추세가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냐가 더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자면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당장 뭐 1분기, 2분기, 3분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적자를 보더라도 저는 매출만 꾸준하게 증가 추세를 두 자릿수 증가 추세를 꾸준히 보여준다면 지금 현재보다도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여력이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지금 로봇 산업에 대해서 좀 빠르게 지금 현재 대기업들도 많은 대응을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조만간 좀 상용화해서 판매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고 아무튼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금 이게 노령화 고령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유럽도 마찬가지, 북미 시장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노인 인구가 1000만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비스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산업 로봇도 마찬가지고 협동 로봇 쪽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로봇 산업들이 상당히 빠르게 우리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매출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뭐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보여지고 이번에 뭐 주가 조정은 기술적인 조정이었지 어떤 뭐 두산 로보틱스의 뭐 악재가 특별히 있어서 조정이 나온 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면서 지금은 추세적으로 전고점 부분이 지금 12만 원인데 저는 전고점 충분히 돌파해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좀 한 그래도 한 5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보면 저는 15만 원 이상도 갈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는 그야말로 이제 전체적인 로봇 산업이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해줬던 기준점이기도 했기 때문에 상징성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는 지금 9만 원대 매수하셨지만 물론 지금 현재 가격이 뭐 8만 원대다 보니까 좀 살짝 심리적으로는 부담감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오히려 뭐 지금 좀 현금 여유가 좀 되신다면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하셔서 매수 단가를 좀 낮춰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두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로봇 업황 자체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내다보십니다. 상승의 여력이 충분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히든카드 보기 전에 네, 우리 해외 증시 상황 봐야죠. 네, 지금 유럽 증시에서는 영국을 제외하고는 상승세가 꽤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영국에서 통계청에서 작년 4분기 실질 GDP가 이제 전기 대비해서 또 감소를 했다. 그러니까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침체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프랑스나 독일에 비해서는 좀 많이 눌려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와 반대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어쨌든 상승은 주고는 있는데 개운하진 않아요. 한 다우나 나스닥 선물이나 둘 다 한 0.2%에서 0.3% 사이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이러한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질지 방향성은 나올지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히든카드 만나러 가겠습니다.